이건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 기쁨,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잃어버린 그 자녀와 부모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 있었죠? 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사연이 나오는데 엄마와 이제 그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아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충 만나면은 그 자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겠어요? 왜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는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거기에 대한 항상 궁금증이 자기에게 있죠. 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시댁에 구박을 받으면서 살다가 결국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엄마 얘기하는 게 쫓겨났어요. 아이를 보고 싶어가지고 매일 집까지 찾아가서 멀리서 아이가 학교 가고 이런 거 잘하는 걸 이렇게 보고 돌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눈치를 채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싹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엄마가 아이가 사는 집을 백방으로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다 자랐고 그렇게 됐는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랍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엄마가 자기를 버렸는데 자기는 잘 이유를 모르니까 아무도 엄마가 왜 떠났는지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끔씩 할머니 말을 들으면 엄마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리가 없죠. 아이는 성인이 될수록 엄마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늘 자라면서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을 통해 자기를 찾는 엄마의 소식을 접합니다.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너무나 보고 싶었던 엄마를 만나기 위해 방송국에 나옵니다. 엄마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요? 왜 나를 버리셨나요? 엄마가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로서는 시댁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었고 매일 멀찍이 바라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서 찾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방으로 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를 한 번도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잊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말을 들은 아이는 그때 오해가 풀리고 엄마를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엄마의 사정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사라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난 엄마의 마음, 그게 지금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제 막 설립한 교회와 어린 성도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세한 이유들을 3장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자기가 얼마나 힘썼던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사탄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기억 속에 기도 속에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요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 그냥 마음속으로 사랑하면 되지 뭘 그걸 치사하게 편지를 쓰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랬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저는 제 성격상 그러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단지 자기 하나 변호하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매우 중요한 교훈을 이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사탄이 역사해서 목회자인 바울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아, 저 사람이 우리 예수 믿으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자기 혼자 살자고 우리를 내버려두고 도망간 꼴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망간 저 사람을 어떻게 진실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저 사람이 증거한 복음과 저 사람이 가르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이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쓰고 있고, 하나님은 앞으로 생겨날 교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과 목회자의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이언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신뢰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더 강건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좀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상당히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자세히 공부하고 좀 더 깊이 보고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그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쭉 읽으시고 또 18장, 19장, 20장까지 읽으면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을 쭉 읽으면서 바울의 일정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함께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두고 온 어린 교회와 어린 성도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1년이 채 안 됐다 그랬잖아요. 1년이 걱정이 됐어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면 어떡할까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가장 큰 걱정은 사탄이 그들 사이에 역사하는 것이었어요. 역사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인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전한 복음과 성경 말씀도 불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떠났어요. 어린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자고 떠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엄마의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오늘 여기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그렇게 나오죠. 그 너희를 떠난 것은 거기다 줄쳐보세요. 떠난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죠. 그냥 떠나다. 떠났다.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번역의 한계예요. 번역의. 예. 좀 밑에다가 뭐 나눠주라도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줬으면 더 이해가 될 텐데 여기 떠난다. 떠난다는 말은 아포로사니조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는 언제 쓰는 말이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떠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안녕 그러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떠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포로사니조라는 말에서 영어의 orphan, 고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그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만든 것은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냥 떠났다 그러면 그냥 떠난 것밖에 안 돼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가 다 죽어버렸어요.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로 만든 것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가 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부모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미 공부할 때 내가 너희를 목회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내가 어미의 마음으로 거기 나오는 유모는 돈 받고 다른 아이를 키워주는 유모가 아니라 그랬어요.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른 같이 자기 자식을 기르는 엄마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혹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목회했다고 이미 이야기했죠. 앞에서. 다시 여기 번역할 때 떠났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너희를 고아로 만들었다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고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고아는 부모가 꼭 죽은 아이를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모와 아이가 떨어져 있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고아라고 하죠.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아이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부모로서
자기 목회자로서 그들을 자기 영적인 자녀로 보고 특별히 어린 성도들이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 그들을 놓고 왔으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자기의 미안한 마음을 여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읽을 때 그냥 바울이 나를 떠났다 그렇게 읽지 않았겠죠? 아, 우리의 영적인 부모구나 목회자가. 아,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이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바울이 만일 떠나지 않았다면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돼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어린 교인들이 다 끌려가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고발을 했잖아요, 바울을. 황제에 대한 반역을 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거기 수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 살자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간교해서 그런 일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그리스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고 떠날 때마다 뭐라 그래? 내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도시 사역을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다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올라가려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이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진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막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돌아가지는 않게 하지만 사도행전 이제 19장을 읽어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를 방문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뿐만 아니라 이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돌아가게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을 얻도록. 사탄이 방해한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방해가 있었다는 건 가르쳐줘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 바울은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자기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가 아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랬죠. 교훈을. 첫째 뭐냐면은 사탄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오해하게 하여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사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성도를 버리고 도망한 비겁한 목회자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사탄이 성공했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성도와 교회를 버리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도망한 목회자로 오해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신앙도 무너졌고 교회도 무너졌을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바울과 성도들이 다시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그러죠. 그 3장 5절 이제 다음에 살펴볼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3장 5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여기 그는 디모데예요.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마귀가 너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가 이 수고에서 복음을 뿌려놓은 교회와 너희를 무너뜨릴까 염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목회자를 오해하게 하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 모든 일에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간교하게 나타난 사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할 때 사탄의 자신을 막았다 그러죠? 거기도 줄쳐보세요. 그 동사도 중요한 동사예요. 막았다. 이 막다는 말도 번역하다 보면 그냥 막았다밖에 안 들려요, 우리에게는.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다 죽습니다. 그 일단 저는 웬만하면 그냥 번역본 아니고 그냥 영어로 읽어버려요. 이 의미가 다 죽어버려요. 오역도 많고 막 엉터리 번역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막았다는 말은 앵콥터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말은 언제 쓰냐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전쟁을 할 때 적군이 막 쫙 쳐들어오잖아요. 우리 6.25 사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정부 밑으로 내려가고 다 도망가고 뭘 끊어 폭파시켜버렸어요. 한강다리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이제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나중에 전쟁 끝나고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는. 그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다는 말은 뭐냐면 적군이 막 밀려오는데 그걸 막을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리를, 이 도로를 폭파시키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가지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앵콥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막았다는 말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생활과 이 복음사역을 이 사탄과의 뭐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래서 사도바울이 군대를 이끌고 대사관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 마귀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막은 거예요. 목회자 교인들이 다시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야기할 때에 전쟁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쟁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전쟁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려고 할 때에 또 나와서 전도하려고 할 때에 누가 방해를 할까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러분 오는 교회로 오는 이 길로 봉사로 기도하러 오는 이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막아요. 막아. 여러분도 승리하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 이기고 오신 거예요. 예. 자, 그 바로 전쟁 용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제일 손쉬운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영적인 존재예요.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인데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방법이에요. 목회자의 오해를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해를. 오해와 불신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예?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배후에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여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오해를 일으키게 하고 불신을 조장하여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서 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사탄이 보낸 메신저라고 생각하면 100% 틀림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 목회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아기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엄마예요. 엄마가 건강해 건강한 젖을 아기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내가 이렇게 오해를 이게 부친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가 들립니까?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저 사람에 대한 설교가 나에게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설교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들어올 통로가 닫혀요. 그 다음에 예배도 지루해서 앉아있지 못합니다. 설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두 달, 세 달, 1년 지나가면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사탄은 이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이처럼 역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군대를 몰고 와서 도로를 파괴시키고 그 모든 일을 방해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조직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할 때 그 교회 조직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찾아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 특정한 사람이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탄의 메신저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누구도 가능성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린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데 놀라운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면 더 위험해지니까 저 사람들이. 디모데를 몰래 보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와가지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이 3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이미 저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니까 어린 신자들인데 예?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항상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목회자는 떠나 있지만 바울이 가르쳤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서 요동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요. 그 아멘으로 들리니까 그 말씀이 요동치고 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해주는데 어우 바울 선생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갔더니요 선생님이 그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들도 선생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떠났지만 누가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 아이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뻐했고 하나님께 이 주제에 대해서 감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고 집에 가서 3장을 읽어보세요. 미리 내일 설교할 부분. 3장에서 그렇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이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랑이 나와 너희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분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예?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면은 거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탄에게 속아 목회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결국 그들로 인하여 파괴되는 교회가 있고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물리치고 목회자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며 더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사랑하며 약한 부분들을 품어주며 목회자들과 하나 되고 또 성도들 사이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아이언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인데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구역장들, 교사들 우리 먼저 믿은 모든 사람들은 오늘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고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엄마와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구역장들과 교사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시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 그런데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현 시점을 이야기하다가 그 시각을 미래로 가져갑니다. 미래로. 어느 미래예요? 저 정말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날로 갑자기 그 시점을 쫙 옮겨갑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랬죠. 예? 역사는 과거를 연구해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합니다. 과거지향적인 학문입니다. 역사는. 그러나 신앙은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예요.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이 임하는 그날을 시점으로 해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종말론적인 종교예요.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쓰러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를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를 바라봅니다. 그때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자기가 섬겼던 그들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자기에게 자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면류관은 제가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도 제 책임이. 여러분이 잘 섬기면은 기쁨의 면류관이고 그게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날 때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면류관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과 돈과 수고와 땀을 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저도 편하게 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잠깐 육신의 쉼이 필요하지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편안하라 하는 말은 마귀 갖다 주는 말이에요. 좀 쉽게 해라 그 마귀 갖다 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누가 편안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 뭐. 누가 집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내라 그랬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 내 반 아이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이를 잉태시킬 때 그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한 생명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어떻게 우리가 한 생명을 바로 세웁니까? 어떻게 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이사가 가지고 와와 몰려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게. 그래도 강북은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한 생명 소중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런데 이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만 바라보면 지칩니다. 현재만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미래를 바라보세요. 종말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바라보세요. 그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서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 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섬긴 것 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불로 확 태우는데 보석,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사람 불이 날 때 더 그것이 빛나. 그렇지만 종이와 풀과 지푸로 그냥 겉만 번지르름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진실하게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불에 확 타가지고 전부 다 없어진다 그랬어. 고린도전서 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진실한 섬김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자랑의 면류관이요, 주님이 불로 시험하실 때 더욱 불 속에서 빛나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